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집주인 중에서는 내가 대체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확한 주택수 체크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여부를 좌우하는 주택수 계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를 받고 계신 집주인분들은 본인이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주택임대소득에서 주택수 계산의 가장 기본 원칙은 부부가 보유한 주택 모두를 합산해서 주택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합산 주택수가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여러 영상에서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저는 부부가 아닌데요? 배우자가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본인 주택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 3, 4번이에요. 1번은 쉽죠. 자, 2, 3, 4가 문제인데 두 번째, 공동소유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누구의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일주택을 부부가 같이 가지고 있을 때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냐? 이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부부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주택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주택은 누구의 주택, 누구의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경우입니다. 공동 소유 주택인데요. 이러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 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세법이 바뀌면서 2020년 귀속부터는 2020년 소득부터는 1번과 2번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소수 지분자의 주택수에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건을 보시면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 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일 때, 그리고 임대소득 수입 금액은 주택의 1년간 총 수입 금액에 본인 지분율을 곱한 거예요. 예를 들어본다면 해당 주택의 1년간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30%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인이 70%를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집은 최다 지분자인 나머지 1인 70%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주택인 거예요. 그런데 30%를 가지고 있는 소수 지분자인 나도 연간 수입 금액에 내 지분율을 곱했더니 이게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연간 600만 원 이상이 되죠. 그러면 소수 지분자인 나에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택은 최다 지분자인 70%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주택이면서 내 주택도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분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소수 지분자라 하더라도. 이때는 뭐 연간 수익 금액을 따지지 않고요. 그냥 공시가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 이것만 가지고도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공시가격 12억 이거를 책정하는 기준점은 과세기간 말일 그리고 양도일 기준, 막 주택을 팔았다면 판 날짜를 말하겠죠.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했는지 12억 이하인지를 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말로 하면 어려우실까봐 이걸 제가 표로 예시를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자, 보시면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의 주택이 있고요. 이제 홍길동 씨와 김타인 씨, 박삼자 씨 이렇게
세 분의 명의자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 주택을 보니까 홍길동 씨가 20%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김타희 씨가 80%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부산 주택은 홍길동 씨가 49%, 박삼자 씨가 51%, 대구 집을 보니까 홍길동 씨가 49%, 김타희 씨가 51% 가지고 있고요. 인천 주택은 홍길동 씨가 20%, 김타희 씨가 40%, 박삼자 씨가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홍길동 씨와 김타희 씨와 박삼자 씨는 각각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걸 보면 먼저 홍길동 씨. 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분명 집 네 개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전부 다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소수 지분이에요. 왜냐하면 서울 집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김타희 씨가. 부산 거는 박삼자 씨가. 대구 거는 김타희 씨가. 인천 거는 김타희 씨와 박삼자 씨가. 그래서 홍길동 씨는 모두 다 소수 지분이어서 이 과세 대상 판단 시 이 과세는 뭐냐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세금이 아닌 혹시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다른 뭐 종부세나 양도세 여기에다가 이걸 넣으시면 안 돼요. 오늘 내용은 오로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거 판정할 때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때만 쓰이는 겁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홍길동 씨는 주택이 없는 거예요. 다 소수 지분이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김타희 씨. 이분은 집이 3개죠. 서울 거 80% 과다 지분자, 대구 거 51% 과다 지분자, 그리고 인천 거 40% 과다 지분자. 이렇게 3개고요. 박삼자 씨는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거 51% 과다 지분자, 인천 거 40% 과다 지분자.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인천 거는 김타희 씨 것도 되고 박삼자 씨 것도 되죠. 왜냐하면 40%로 둘 다 똑같이 과다 지분자예요. 그래서 인천 주택은 김타희 씨와 박삼자 씨 주택수에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건 여기 단 나와 있죠. 단서가 있는데 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각 주택별로 이 홍길동 씨한테 귀속이 되는 임대수익금액이 앞서 설명드렸던 연간 600만 원 이상이라면 이 넷 중에 어느 하나라도 600만 원 이상인 주택이 있다거나 아니면 부산과 대구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홍길동 씨의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과 대구는 49% 지분을 30%를 초과했죠. 이게 초과할 때는 그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소수 지분자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 홍길동 씨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연간 수익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부산과 대구는 이제 과세기간에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지 이걸 지켜봐야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부분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부부 합산해서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이게 가장 1번 기본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포함이 됐다면 1번과 2번 이 순서에 따라서 1번 먼저 그 다음 2번 이 순서에 의해서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주택수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부부가 그냥 애초에 집 딱 하나만 가지고 있고 이 하나의 집을 5대5로 가지고 있다면 이건 어차피 이 집의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소득세가 비과세, 10억 초과할 때는 과세 이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인데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집이 있을 때 이때를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 부부 중에 지분이 더 큰 자,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만약에 지분이 똑같다면 5대 5일 수 있잖아요. 이때는 부부 사이의 합에 따라서 어느 한 사람에게 주택을 몰 수 있어요. 아,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집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자.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주택수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네 번째예요. 이건 뭐냐면 부부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부부 합산 주택인데 이걸 조금만 오해하시면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수인가 할 수 있거든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이 소득세를 낼 거냐 말 거냐 이거 판정할 때 주택수는 세대 합산이 아니고 반드시 부부 합산이 기준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볼게요. 부부가 남편분이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또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건 월세 받고 있네요. 그리고 이 부부와 한 세대에 속하는 남편의 아버지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월세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부의 아들이 또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월세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부부는 집이 몇 개고 이 할아버지는 몇 개고 부부의 아들은 몇 개인가? 이걸 따져볼게요. 일단 부부부터. 부부 합산 보유주택 수는 임대주택의 수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주택의 모든 수를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걸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는 합산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동일 세대에 속한다 하더라도 직계존비석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왜? 오로지 부부 것만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부는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죠. 남편 하나, 부인 하나. 그런데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월세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할아버지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부부 합산인데 배우자가 없죠? 그러면 본인 것만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 할아버지는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있는데 월세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 이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니까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고, 만약 공시 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니까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고, 부부의 아들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니까 본인 것만 판단하는 거죠. 역시 1주택이에요. 그러면 이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 이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니까 신고할 필요 없고, 12억 초과한다면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 할아버지와 부부의 아들, 이 주택들이 모두 다 국내에 있다는 가정하에, 만약 국외에 있다면 이건 다 세금 대상이에요. 다 신고해야 됩니다. 국내에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공시가격으로 따져가지고 12억 초과인지 12억 이하인지 여기에 따라서 세금 신고를 할지 말지를 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주택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본인이 몇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그림, 이 그림은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링크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 링크 따라가서 보시면 그 영상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질문들에 따라서 yes 또는 no로 쭉 따라가다 보면, 아, 내가 5월 달에 전년도에 받은 내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소득세를 말하겠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자, 그런데 여기서 다만 여러분이 참고하실 건 질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비소형 주택이 3채 이상입니까? 그리고 비소형 주택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합니까? 이 질문이 있어서 이 비소형 주택이 뭔지, 비소형 주택이 있다면 소형 주택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떤 건지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그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소득에서 간주임대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말인데, 일단 소형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공시가격이 2억 이하,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소형주택이고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다 비소형주택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소형주택은 언제까지 주택에서 빼주는 거냐면 26년 12월 31일까지만. 근데 이제 이때가 다가오면 아마 또 연장을 시킬 거예요. 이게 항상 연장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일단 이때까지라는 것 알고 계시고 이걸 바탕으로 이 질문지 여기에 따라서 예스 또 이것만 따라가시면 아 내가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요. 제가 바로 앞전에 올린 영상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가 과연 집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야?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영상 같이 보셔가지고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